네, 오늘은 지금 시간에 미술 한번 해볼 건데요. 3단원이에요. 조형 원리의 세계. 우리가 첫 단원에는 어떤 거였지? 첫 단원에는 자화상이었어요. 그쵸? 첫 번째는 나를 소개해봐요에서 자화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사진으로 보는 세상에서 사진 찍기를 했었어요. 세 번째는 조형 원리의 세계에 대해서 보는데, 얘는 우리가 그말 그대로 공부를 할 것도 조금 있어요. 공부를 할 것도 조금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조형 원리의 특징을 탐색하고 특징을 표현해 봅니다. 조형 원리를 살펴볼 건데 주변에서 볼수 있는 조형 원리. 조형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림을 그릴 때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조라는 조형 원리는 어떤 부분을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 꽃이 있는데 이 친구만 노란색 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강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증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나 이 점증이 점점 이제 커지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모양이나 크기, 밝기 등이 차츰 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둥근데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이제 둥근데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대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죠. 반으로 접었을 때 상하나 좌우 형태가 똑같은 것. 이렇게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걸 대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모양으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 이런 동작을 하고서 지금 팔이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야, 지금? 아무튼. 그리고 또, 이거 한번 보자. 똑같은 친구인가? 같은 아이인가? 동세는 이제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다. 해서 막 달리는 것 같잖아. 막 달리는 것 같잖아. 이제 막 이런 걸 동세라고 하고 반복은 일정한 선이나 모양이 반복되는 것. 그죠?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이라고 한다. 통일은 이제 똑같은 거. 똑같은 게 그러니까 반복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니? 거의 뭐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반복이나 통일이나 뭐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비슷하죠, 그쵸? 또 어떤 게 있을까? 율동. 섬이나 저, 전이나, 아예 선이나 점 등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되풀이하여 움직이는 것.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거 뭐 계속 비슷한 느낌으로 움직이잖아. 이런 건 이제 율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네모,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이 그림이 뭐 반복이에요, 뭐 통일이에요, 정확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작감암이야, 작감. 선생님, 전 반복을 의미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반복인 거야. 그지?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여기 보면은 집으로 가면서 조형 원리를 더 찾아보아요 했는데 뭐. 정리된 책상과 의자, 교실에서 봤을 때 약간 통일감 든다는 거지. 그리고 거울을 보는다. 그 거울을 보면은 약간 뭐 이런 건가? 이런 거? 막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막 있는 거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이게 이제 대칭. 대칭으로 보인다는 거지. 조형 원리를 조금 더볼 건데, 비례, 변화, 균형, 조화 뭐 이런 거 보자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교과서 여기 36, 8쪽에서 보자잖아요. 38쪽 한번 보면은 조형 원리에 대해서 나와요. 비례는 막 엄청 크잖아. 엄청 큰 펭귄이 있는데 작은 펭귄이 있고 이건 비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비례겠지. 뭐 이렇게 크 점점점점 이런 것도 비례겠죠. 변화는 이 사진을 딱 보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긴 막 나무인데 여기는 이제 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걸 기점으로 인해서 팍 변하는 거지. 그래서 변화를 준 거야. 변화를 줬다고 하고 있고. 균형은 뭐, 대칭, 선생님 이거 대칭 아니에요? 뭐, 그래도 대칭이라고 해도 뭐 틀렸다고 할수 없지. 그래서, 아, 이게 보면 안정적이다. 이런 게. 그리고 조화는 뭐, 그냥 조화로운 걸 조화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이런 조형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릴 건데요. 대단한 그림을 그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그림을 그릴 게 아니고, 그냥, 도형을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도형. 어떤 거 배웠나 볼까? 우리 지금 처음에 대칭 배웠고, 대칭, 그리고 강조, 또 점증 정의,
점증, 점이라는 걸 배웠고, 또 뭐, 동세. 동세. 통일. 또, 반복.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건데, 선생님은 당연히 그림을 못 그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겠죠. 하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아까 어떻게 하면 되던데? 추가. 백지. 나는 약간 세로로 놓고 하고 싶은데 이거 세로로 할수 없나? 이거를 삭제할 수 없어? 나 이거 삭제하고 싶은데? 이게 가로로 놓을 순 없나 봐, 지금. 이거를. 가로로 놓을 순 없나 봐. 그냥 세로로 그려야겠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은, 이걸로 그려볼 건데, 아, 이게 화면이구나. 그럼 선생님은 세로로 그릴게요. 여러분들 가로로 그리든 세로로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선생님은 가장 먼저 해볼 것이,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대칭, 뭐, 대칭 강조, 약간 좀.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화면을 가득 채우자.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화면을 가득 채우자.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완전 다른 색깔을. 선생님은 이상한 짓을 할 거예요. 아니, 뭐야, 이 이상한 보이시네. 오, 여기 지워졌어. 다시. 또 어떤 게 있었지? 비례, 변화, 변화, 변화.
바탕을 좀 두껍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나 보지? 너무 어둡다. 왜안 되지?
자,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완성이 됐고, 이제는 칠을 한번 해볼게요. 칠은 무슨 색으로 바탕을 칠해볼까? 하이라이팅 색깔은 약간 이 색으로. 아, 힘들어. 한참 걸리겠다. 색깔 뿌리는 거나 이런 거 없어? 아니, 되게 귀찮은데. 와, 이거 언제 칠해? 아, 짜증난데.
와, 씨, 아직 멀었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칠해, 아, 씨. 아, 도형을 좀 크게 그릴 걸. 아, 씨, 뭐야, 언제 칠해?
와, 진짜 아직 모르겠어. 왜 다시 켜지는 거야?
와, 씨, 아직 멀었네.
어지러워. 완성. 대충 다 했고요. 얘는 근데 색깔이 안 들어가서 얘도 색깔을 넣어야 되나? 얘를 색깔을 넣어야 되면 무슨 색으로 넣지? 아직 완성이 아닌가?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할 건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조형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은 최대한 뭐 통일, 뭐 아니면 점증, 점이 뭐 이런 거좀 쓰고 싶었는데, 일단 너무 아까우니까 사진 한방 찍어볼까? 사진 한방 찍고, 그리고 이제 사진이라도 한방 찍어야 이거 나 너무 아까운데. 이거 왜 낙서가 돼? 낙서하란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선생님은 너무 아까우니까 저장 일단 하고, 뭐, 선생님은 여기다 뭐 통일 이런 거를 넣고 싶었고, 그리고 뭐 점증 점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뭐 대칭,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강조 같은 것도, 강조는 여기 별 표시 하나가 색깔이 다른 걸 약간 강조 같은 거, 이것도 이제 강조의 의미에서 집어넣었던 거고요. 약간 통일성 조화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얘도 좀 다르죠. 얘는 이제 강조의 역할로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도형이 꼭 이렇게 떨어져 있을 필요는 없어요. 도형이 이렇게 다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른 거고, 하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그림을 완성을 꼭 하자. 바탕까지 해서 예쁘게 그림을 하나를 완성을 합시다. 자, 이번에 하는 그림은 저기 뒷판에다 붙여놓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A4 용지에다가 가급적이면 A4 용지 가까운 종이로 예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